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 그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네. 그 교육주를 가져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능은 사실 지난주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 늦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목요일 날그 대신 나올 줄 몰랐었고요. 만약에 나왔다 한다면 교육주를 좀 가져왔을 것 같은데 누군가는 하겠지 생각하고 안 가져왔던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 지금은 한주 지났는데 그 교육주 관련된 흐름들이 아직까지 좀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은 교육주에 따른 뭐 별다른 이슈가 있나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 지금은 그 수능과 관련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수능과 관련된 영향을 봤을 때 내년에 좀그 N수생들이 좀 늘어날 가능성도 생각을 어느 정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늦었지만 수험생분들 좀 수고하셨다고 일단 얘기를 먼저 드리겠고, 일단 소장님께서 요 이슈를 가지고 온거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테마적으로 좀 크게 움직이는 업종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N수생이 늘어난다면 관련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또 시선으로 봐도 될것 같은데 전반적인 흐름부터 먼저 확인해 보고 갈까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수능 다잘 마무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만 지금 바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지난 16일이죠. 그러니까 24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종료가 됐긴 했는데 원래 이제 사전에 좀 이슈가 많이 나왔던 것이 킬러 문항 배제에 따른 기대감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좀 수능이 쉬워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오히려 반대로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았던 것으로 좀 나타났고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좀 보이는데 수험생의 경우 이제는 그 정시에 따른 이제 전략을 택해야 되다 보니까 관련된 교육주들의 경우에는 좀 일부 그 입시 상담을 통해서 굉장히 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은 N수생에 대한 증가의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두고 있는데 지금 불수능이다 한다면은 아마 이게 지금 옛날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였죠? 2021년도 때그 수능 다시 때가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수능 점수가 거의 한 60. 점 아래까지 이제 내려오신 분들, 그 되게 잘했던 분들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재수를 엄청 하시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취업을 하신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만약에 이번에 결과표가 나오게 된다 하면은 똑같은 현상이 좀 어느 정도 일부는 발생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사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로 효과를 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불수능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른 또 입시 전략도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교육의 비용이 또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가져왔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수능 등의 이슈에 따른 주가도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현재 정책적인 내용들이 또 너무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교육주가 좀 탄력을 붙는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교육주 자체가 좀 탄력이 붙고 있는 듯하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고, 소장님은 몇 년도에 수능 보셨어요? 저 2003년도에 봤습니다. 2003년도 우리 나이가 소장님의 나이가 이제 딱 보이는 연도를 듣고 왔는데, 전반적으로 히스토리를 좀 짚어볼까요? 그때 2003년도는 어땠어요, 수능이?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쏘쏘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6차 교육 과정에서 7차 교육 과정 넘어가기 전에 봤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6차신가요? 그렇죠. 네. 예, 어떻게 보니까 그렇긴 한데 6차에서 7차 넘어가는 과정이었는데 제 전전연 선배분들이 굉장히 수능이 어려워서 각자 다른 쪽에 취업을 하시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좀 기억이 나는 것 같고 해서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이게 아마 전전이었는지 전인지 정확하게 제가 좀 착각을 할수 있는데 분명히 그 시기 때 한번 수능이 굉장히 좀 어려웠다는 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을 것 그런데 이번 이제 2020년 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 교육주들의 흐름이 어땠습니까? 그러면은 예. 주가적인 측면 봤을 때? 사실 이 교육주에 대해서 그 전반적인 3년치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2020년 당시 때 교육주들이 그 이전에는 굉장히 뭐 맥을 못 쳤습니다. 근데 2020년 당시 때 2월 당시 때 이슈가 좀 크게 불었던 것이 코로나19 그 세계적 대유행을 시작을 통해서 학교와 이제 학교 등이 좀 계약이 미뤄졌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주 관련된 중심으로 급등세를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때 상승을 하자마자 거의 8월까지 계속 상승을 했던 걸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메가 MD랑 그 YBM내 비상교육, 애니 능률 관련된 기업들이 되게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메가 스터디 경우에는 4월까지만 상승을 했다가 좀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좀 크게 올렸다가 그 하반기부터 장기적으로 좀 조정 국면으로 돌입을 했고요. 그러면서 올해 1월까지 작년 12월까지 별다른 모멘텀이 없었다가 올해 1월부터 그 조정을 좀 어느 정도 막고 좀 재차 좀 일부 좀 올라왔습니다. 그 올라왔던 이유가 정부에서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을 통해서도 이슈가 나왔긴 했지만 교육의 다양성을 좀 강조를 부각을 했다 보니까 디지털 그 교육과 관련된 AI 이슈도 좀 어느 정도 부각이 됐다 보니까는 일시적으로 조정폭을 막아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한 달간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지만은 10월까지 재차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은 흐름을 통해서 굉장히 좀 좋지 못했다가 10월부터 그 교육주들이 그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첫 번째 포인트로는 지난달이죠. 그러니까 전국 17개 그 시도교육청에 대해서 그 교육을 통해 약 3년간 77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밝혀졌다 보니까 네.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이 하나 부각이 됐고 교육부와 그 지방 그 시대위원회에서도 그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좀 발표를 했다 보니까 이러한 탄력을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의대 정원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면서 오히려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바뀌었고 거기에다 이제 수능적인 이슈나 이런 게 복합적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최근에 추세 흐름들이 매우 좋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전반적으로 추세가 좋아지는 이슈가 꽤 많았어요. 특히 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강한 트리거가 됐거든요. 그런 측면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사실 의대 정원에 따른 증가는 결국은 N수생을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보다도 이제 먼저 그 추세가 전환이 됐던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면요. 네. 3년간 77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소식 때문에 추세가 전환이 먼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섯 가지 핵심 추진 과제 중에 그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도 있기도 했고, 뭐, 그 유아 교육 환경 개선도 있는데 좀 특이점이 있다면 학부모 부담 제로화라는 게 있기는 한데요. 예. 예, 이거는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결국 이런 다섯 가지 그 구축 방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교육부 그 지방 4대 위원회에 따른 이슈의 경우에는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을 통해서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아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데 결국은 비수도권의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결국은 이제 뭐 수도권으로 온다는 거겠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방의 교육을 좀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결국 지역 모델을 마련한다는 것은 지방 거점에 되어 있는 대학교들에 대해서도 활성화될 수 있는 시기는 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난달에는 그 25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한 그 현장 수요 조사를 좀 실시를 했다라고 밝힐 수 있는데 이게 최근 그 교육주의 상승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 대한민국 교육이 보니까는 거의 의대를 가기 위한 게 거의 대부분의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사실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되면은 교육의 그 현장이라든지 분위기는 확실히 바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좀 제가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3, 4년 전에는 대부분 공무원을 하기 위해서 그 굉장히 공무원 시험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좀 뭔가 분위기가 변화가 되면서 지금 또 의대로 갔습니다. 뭐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네, 이러한 흐름들이 그냥 단순히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이러한 변화될 가능성도 있고 심지어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뭐 의대를 준비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 흐름들을 봤을 때는 그 분명히 변화 시점이 나오는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의대 정원 확대가 결국에는 교육주 상승의 이유로 보시는 건데 이유가 뭐 이제 수치적으로 나오는 게 있을까요? 이게 수치를 체크를 해보니까는 네. 실질적으로 나온 수치는 그렇게 있지는 않고요. 네. 있지는 않고 사실 좀 몇 가지 통해서 지켜본 게 있기는 한데 첫 번째로는 그 어느 의원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 의대 10곳 중에 21학년도 때
21학년도에서 23학년도에 3년간 대학 정시 모집 입학한 학생 중을 대상으로 좀 분석을 해봤다 합니다. 그러면서 80% 이상 N수생으로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감소 추세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대부분의 의대 정원에 입학을 한 분들이 대다수 이제 N수생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생겨나는 부담이 굉장히 좀 되고 있다라고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아무리 이제 뭐 굉장히 높은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다시 의대를 가기 위해서 또 이제 그 반수를 하는 케이스도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좀 영향을 좀 받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지금 현재는 의대 쏠림 현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봤을 때는 의대에 따른 이슈가 계속 좀 부각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게 계속 좀 이어진다 한다면은 사교육 비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교육비 통계를 좀 살펴보니까 코시스 통계를 보니까 2020년 당시 때 19조 원에서 작년 25조 원까지 그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더 크게 증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교육비를 잡기 위해서 아까도 뭐 정부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 학부모 제로화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대의 경우에는 최근에 수요조사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2025년 때 약 한 2천 명 정도 증원 그 희망을 했고요. 30년까지 약 2,500명 정도의 증원 희망 수요가 좀 나타났다 보니까 사실은 뭐 3배, 4배 이렇게 2배 이상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2배보다는 좀 아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의협에서 굉장히 좀 반발하는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좀 굉장히 소란스러운 상태이긴 한데 의협에서 반발한 이유는 뭐냐면 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은 20년 때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의 강경 투쟁을 마주하게 될 것으로 좀 코멘트를 날렸다 보니까 이러한 코멘트가 밝혀진 상황에 봤을 때는 계속 좀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 이슈가 마무리되기 전까지에는 그 의대 관련된 이슈는 계속 부각되고 그 관련된 교육주들은 계속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증원 계획이 지금 통과된다 한다면 최근에 불수능에 따라 그 N수생의 증가와 의대 관심조가 그 의대의 관심도가 굉장히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육주의 경우에는 당분간은 좀 더 상승,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사육비, 그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이슈도 지금 저는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 지금 사교육비도 계속 좀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좀 다른 그 분들한테도 기회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 교육주에 대한 흐름 짚고 왔고요. 상황은 이러한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어떤 점을 보십니까? 아, 이게 먼저 이제 네. 의대 정원 증원에 관련된 이슈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대학 입시와 관련된 교육주는 연말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교육주들이 사실상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뭐 크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그래요?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지금은 만약에 좀 부담이 덜한다 하면은 역시나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메가스터디나 메가스터디 교육, 그리고 YBM넷에 따른 쪽으로 많이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YBM넷의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좋은데 네. 문제는 그 위에 차익 실현도 좀 크게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상당히 심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YBM넷의 경우에는 2020년 당시 때도 주가에 대해서 그 당시 때 코로나를 통해서 굉장히 좀 많이 그 주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과정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는 선을 통해서 접근을 했을 때는 좀 상승이 일부 제한적일 수 있다. 네. 그렇지만은 최근에 그 11월 21일 기준에 그 윗꼬리를 좀 크게 남겼던 시점이나 외국인 순매수 유입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적은 비중으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메가스터디나 메가스터디 교육의 경우에는 이번 달 말과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좀 길게 가져가봐도 될 것 같은데 YBM넷의 경우에는 수능과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없다 보니까 네. 이쪽은 좀 사교육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오히려 좀 일시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좀 마무리하는 전략을 하는데 YBM넷도 사실상 그 제가 알기로는 토익 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그 토익의 그 유효기한
이 2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3년이나 5년으로 좀 확대하는 것도 좀 방안이 나와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했을 때 보면은 결국은 YBN에서도 일시적인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유효기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또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토익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잽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간이 길어진다 보면은 결국은 좀 약간 한정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좀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열어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굉장히 좀 힘드네요. 힘든데 메가 MD의 경우에는 사실 좀 살펴보셔야 될 요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네. 소장님은 메가 MD가 뭐 원픽인 건가요? 탑픽인 건가요? 만약에 그냥 적은 비중으로 그러니까 관점은 뭐냐면 적은 비중으로 적은 금액이 있다면 메가 MD가 저는 좀 탑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은 비중이라고 한다면은 네. 어느 정도일까요? 만약에 뭐 자금이 뭐 1억이 된다 하시면은 저는 한 그냥 최대 1000까지 아니면은 500 정도라고 좀 얘기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네요. 네. 왜냐면은 일단 전일 시가총액이 678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좀 작네요. 예, 좀 심각하게 작고 최근에 변동성을 봤을 때는 상하이 10% 이상 왔다 갔다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크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대응을 못하게 되면은 힘든 시점도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이 기업의 경우에는 만약에 접근하신다면은 비중을 최대한 적게 접근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메가 MD의 경우가 사실상은 뭐 수능과 관련된 이슈보다는 의대 관련된 이슈를 체크를 했을 때 저는 메가 MD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메가 MD의 경우에는 대학생과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메가 스터디의 자회사긴 한데 수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학 전문 대학원하고 변호사 전문 그리고 의치학 교육 입문 검사인 그 MDET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그 수험생들을 통해 그 가르치는 회사다 교육 업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의치학 전문 대학원 준비를 했을 때 이 시험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점을 봤을 때는 메가 MD가 의대에 관련된 정원 수요에 대해서도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부분의 후속작으로 굉장히 좀 미리트에 관련된 시험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은 실질적인 실적이 반영된다기보다는 테마적으로 보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테마적으로 보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을 보기에는 지금 교육주들이 그렇게 실적이 막 뛰어나거나 하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주의 경우는 결국은 테마성을 통해서 접근을 해서 가야 될 케이스인 것 같고 결국은 메가 스터디 교육에는 결국 실적을 좀 어느 정도 견인할 수 있는 뭐 N수생이 늘어나면 견인할 수 있기는 한데 메가 MD의 경우에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정 수요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늘리기에는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결국은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일치학 교육 입문검사를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약학 관련된 그 PT도 가르치기도 합니다. 네. PT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펀더멘털보다는 결국은 이슈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을 하는 게 주요 포인트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뭐 의치학 전문대학원의 수요를 줄이겠다라고 했지만은 제가 2024년도 부산대학교부터 해서 그 뽑는 과정을 봤습니다. 근데 그 대학교마다 이 미디트에 대한 그 제출 그 하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체크를 하면서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이슈가 의대 정원을 통해서 부각받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교육 관련된 종목들은 뭐 지금 진입을 하신다 하더라도 결국은 비중을 좀 적게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약간 살짝 허무하다는 생각도 드는 게 오늘 계속 얘기했는데 비중을 너무 크게 가지고 가지 마라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은 주가적인 측면을 함께 보고 갈까요? 메가 MD도 있고 뭐 아까 전에 말씀해주셨던 YBN에서 사실상 좀 크게 올라가긴 힘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 종목은 어느 정도 탄력 보실까요?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적게 봅시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한 10% 정도를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좀 올라왔거든요. 예,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11월 21일의 경우에는 YBM넷이 윗꼬리를 좀 크게 달았는데 그러네요. 그 당시 때 19%까지 상승을 하다가 마감 종가는 한 5%로 마감이 됐는데 사실 똑같은 흐름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지금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도 5,000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메가 MD의 경우에는 적은 비중으로 가는데 계속 좀 윗꼬리를 달면서 추세를 전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종가 못 그 만약에 이제 상승을 했을 때 종가를 못 보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마무리가 됐는데 3,100원 이상에 안착이 됐다 하면은 위에 지금 상단에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더 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다양한 변동성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는 마무리하시고 또 한번 그 이슈가 끝나지 않을 때까지는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좀 지켜보시면서 네, 매매를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교육제 수능 관련주 짚고 왔는데 사실 지난주에 수능이 끝나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뭐 교육제와 관련된 이슈들, 정책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도 실적적인 측면을 떼고 봤을 때 테마 쪽으로 일단 봤을 때는 메가 MD가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있지 않겠느냐. 3,100원대 뚫어주면은 그 위로 저항선이 없기 때문에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견 이렇게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